안녕하세요. 레플리카 룸 TV의 훈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제가 보통은 자기 뭐 최고의 뭐 애정하는 뭐 이제 그런 걸 많이 붙이더라고요. 요새 이야기하는 거. 뭐 저희 일반인 분들 이제 두 분 정도 나오셨죠. 그렇게 리뷰를 해주신 분들 리뷰를 보고 나서 나는 최애 축구화가 뭐가 있지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사실 뭐 확 좁혀지더라고요. 뭐 어떤 기준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기준을 생각했던 부분들이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라 이걸 어떻게 한번 전달을 해드려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축구를 뭐 해왔던 거라든지 그 환경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축구화를 어떤 축구화를 시도했었고 어떤 거를 좀 이제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나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이제 그니까 뭐 제가 좀 이제 서른 중반의 나이에서 여러 축구화 신어보고 여러분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랑 연배 같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여기를 보는 어린 친구들 이런 이야기를 좀 그분들과 생각을 해보면 환경이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시작 이제 초중고등학교 다 맨땅이었으니까 보통은 뭐 대학교 때까지 사실 그랬습니다. 뭐 그렇게 대학교에서 맨땅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축구를 선택했던 방법이나 뭐 경험이나 그런 게 되게 옳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애 축구화가 탄생한 거는 그냥 뭐 최근이죠. 한 3년 4년 전이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최애라고 할 만한 축구화를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 부분에서 제가 최애 축구화를 선택하는 뭐 이제 경험을 보니까 어느 정도 주관적인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 과정에 첫 번째가 내가 이 축구화를 신고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했는가와 그리고 이 축구화가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할 수 있게 그 구장의 환경과 그라운드에 얼마나 잘 맞는 선택이었나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오차의 과정을 겪기까지 좀 어떤 선택이 있었나라는 거를 좀 세 가지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의 최애 축구화는 마지스타 오퍼스 2 에이지 제품입니다. 사실 모양은 예쁘진 않아요. 막 두꺼비, 독두꺼비처럼 좀 생기긴 했죠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모양은 좀 이쁘지 않은데 나이키에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발매된 첫 에이지 축구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나이키 매장에서 나왔을 때 정말 너무 이제 기대다가 샀었던 제품이고 교대에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신었던 축구화가 사실 F50하고 F50 이제 에이지 축구화입니다. 그 이제 교대 시작한 F50 에이지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에이지나 제품을 전 접해본 경험이 없었죠.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느꼈던 게 브랜드들이 에이지를 적극적으로 만들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제 첫 에이지 제품이에요, 사실. 근데 이거 팔았어요. 이유가 뭐냐면 너무 생각보다 불편해요. 그러니까 제품이 사실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F50 제품이. 왜냐면 축구화의 트렌드 자체를 초경량이란 부분에서 완전 필요한 걸 빼고 다 만들자. 에센셜한 축구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짚으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게 근데 문제가 뭐냐. 실제 이 스프린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센셜하게 그러니까 최경량의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얇고 이게 충격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. 제가 누누이 평발이라고 저를 말씀을 드리지만 전 평발인데다가 이 안쪽에 이걸 신으면서 제 최고로 힘들었대 족저근막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이걸 신고 나면 이쪽 발이 아픈 거랑 그리고 발 전체에 피로도 너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충격에 대한 완화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이 가피 자체가 딱딱해서 생각보다 둔탁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전에 신던 파루카 스토퍼라든지 뭐 스페셜리 FG 제품을 터파로 바꿔 신기도 했지만 그런 가죽 제품에서 터치감이 정말 불만족스러웠던 게 저희 첫 번째 에이지 축구화에 대한 이게 느낌이었죠. 그리고 좀 환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조잔디가 그때 3,4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계속 막 이렇게 보급되고 그랬던 시기였고 교대 운동장 같은 경우 상태가 매우 좋은 상태였어요. 근데 그런 운동장을 신었을 때도 제 발을 일단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게 나는 일단 얇은 스터드를 사용하는 게 나한테 좋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게 실패했어요. 그 다음에 에이지 산 게 또 뭐냐 지금은 여기 제품이 없어 못 봤는데 왜냐면 그거는 친한 동생한테 줬어요. 못 신을 것 같아서 뭐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팔거나 뭐 철회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건 뭐였냐면 이게 나이키 입사하고 나서 나이키 제품 좀 알아야겠다 싶은 거예요.
그래가지고 샀던 게 나이키 팬텀 베놈 1. 그러니까 그 초록색이었던 것 같아요. 에이지를 샀는데 스파이크 축구화 창 자체가 스파이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샀죠. 근데 신을 샀는데 스파이크는 땅에 박히는데 그 스터디 압이 완전히 올라와가지고 신을 때마다 발이 엄청 불편하더라고요. 그게 되게 웃기지 않았나요? 생각해보면 이게 스터디만 바뀌었다고 해서 발에 대한 느낌이 엄청 엄청 달라져요. 같은 에이지이고 같은 그런 어떤 그 제품의 명을 가지고 있는데 브랜드에 따라서 아니면 디자인 구조에 따라서 신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씩 쌓이는 거죠. 저의 최애 축구화,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축구화라는 말, 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다가 결국에 만난 게 이 제품인 거예요. 나이키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에이지가 공식적으로 나온대요. 왜냐? 그 전까지 에이지라는 제품이 한국에 안 나왔으니까. 와, 에이지가 나온다고? 일단 해외에서 샀던 이유는 그거예요. 한국에서 못 구하니까 샀던 거예요. 가격을 더 주고. 그런데도 한국에 나온대. 근데 나 나이키 직원이야. 할인까지 된대.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걸 샀고요. 사서 신었는데 신었던 시기가 아마 날씨가 추운 날 아니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마 길들인 거에 어려움은 없지 않았는데 뭐 지금 잠깐 하는 말인데 날씨가 추울 때는 축구화를 사서 길들이시면 여러분이 만족스러울 만한 테스트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뭐 잠깐 해서 넘어가고 신고 플레이 하는데 와 너무나 편한 거예요. 생각보다.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편하냐면 첫 번째 저는 마천이라는 운동장에서 인조장티가 그러니까 좋은 상태에서 고무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 딱딱한 게 저한테는 진짜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. 반대로 그러니까 저와 반대로 리뷰를 하시는 봉커님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축구화를 보는데 편안함은 이 앞부분에 편안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발을 넣고 요거를 이제 발을 움직일 때 스쳐 움직일 때 이 부분이 딱딱하니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자체에 대한 둔함과 둔탁함이 이 축구화를 좀 기피하게 되는 현상. 그러니까 너무 나이키 에이지를 말씀드린 거죠. 근데 반대로 아디다스 에이지는 이거보다 훨씬 얇은 부분이긴 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그쪽을 선호하시는 거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저랑은 좀 이제 취향에 그리고 개인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반대되는 거죠. 근데 저는 이 스터드의 단단함이라든지 제 발을 보호해준 느낌이 너무나 이제 좋은 거죠.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저의 그러니까 특성에 맞게 이게 그게 구현이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편했고 두 번째로 제가 이런 축구화들을 신으면 느꼈던 게 뭐냐면 가피 자체의 그 탄력에 대한 문제예요. 그러니까 합성 가죽처럼 이렇게 너무 좀 딱딱하게 성형이 된 경우 같은 경우 발에 틱틱거리면서 그러니까 볼 필링이란 것 자체가 좀 이제 틱틱거리면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할 수준만의 터치가 안 나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안에 패딩이 돼 있어서 일단 공을 받고 접촉했을 때 쿠셔닝이 생기면 제가 적절하게 그걸 컨트롤하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근데 아디제로 같은 경우 많이들 아시면 컨셉 자체가 그냥 가장 얇게 경량 안에서 인조 피혹을 좀 딱딱하게 성형한 상태입니다. 물론 초반에 건 훨씬 더 부드럽긴 합니다. 뭐 극세사에 조금 비가 날 만한 정도로. 근데 이 다음 건 이상하게 두꺼워졌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꼈던 게 뭐 다른 영상에 얘기했지만 저는 패딩 부분을 좋아하고 말대로 이 스터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를 발을 보호해줄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 안쪽에 패딩이 두툼하게 돼 있어서 제가 발 뒤꿈치상 여기가 터져서 나와서 되게 불편한데 이 뒤꿈치 패딩된 부분이 여기를 너무 잘 감싸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주관적인 부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발이 엄청 편했던 거고요. 이제 좀 사실 이 디자인을 전 처음 접해봤었어요. 그러니까 하프 절반 정도의 이 그 턱 부분을 결합해가지고 계속 발을 유지시켜주는 구조. 이 부분의 구조가 좀 유용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통째로 사실 스티칭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발을 넣어가지고 이게 벌어져가지고 어느 정도의 공간이라 제 발에 맞게 그 편함을 줄 수 있는 구조라서 딱 좋고요. 만약에 여기 스티칭이나 바늘이 박혀 구조를 틀을 박았다면 아마 그게 엄청 불편했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부드럽게 돼 있고 이 부분의 나머지가 끈을 조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 발에 나름대로 이 신발끈 구조가 잘 맞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저의 사실 최애 축구화는 지금 마지스타 오퍼스2예요. 그래서 사실 이거 이후로 축구화를
축구화를 사면서 팔았던 게 많죠.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무엇이냐 네메시스 터프도 팔았고 또 뭐냐 이 하이퍼베놈 저 제품도 팔았죠. 형광색의 이 다음 그러니까 네이마르 버전도. 그러니까 그것들이 참 웃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최애 축구라고 말할 수 있는 축구화가 뭐 있긴 하지만 더 좋은 제품이 나오지만 내 최애 축구화보다는 더 만족스러운 그런 걸 못 주는 축구화들이 최신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다른 타 사이트의 그런 분들이 나올 때마다 축구화를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조금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. 제 생각에는 뭐 일반인 나오시는 다른 분들 이야기하셨지만 그분들도 시행착오를 겪고 자기가 원하는 축구화를 그냥 리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서 이제 최애 축구화를 말하면서 좀 정리하고 싶은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최애 축구화를 선택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플레이라든지 만족스러운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 모양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플레이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그런 것들에 따라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최애 축구화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F1 같은 경우 최애 축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. 그리고 저번에 댓글 없는 이제 터프화에서 그렇게 자기는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라고 저도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지만 저의 의견은 좀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고집스럽다면 고집스러운 부분일까요?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최애 축구화는 마지스타 오퍼스 2 그리고 나이키 에이지 제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이 축구화를 신고 저는 사실 축구 실력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. 좀 과장인가요? 뭐 아직 저의 축구 플레이를 보시지 못하셨으니까 뭐 좀 과장을 MSG로 쳐서 이야기하자면 진짜로 좀 축구에 다른 이런 뭐냐 그 이제 패스의 재미, 게임을 운영하는 재미,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내 역할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마 이게 더 최애 축구화가 저한테 좀 기억으로 계속 지금 남고 지금 사실 이거보다 더 좀 축구화를 좀 만나보지 못한 상태고요. 이제 그런 게 가끔 아쉬움으로 느껴져요. 왜냐면 신제품이 막 화려하고 엄청 좋은 축구화들이 나오지만 나는 아직까지 여기 좀 머물러 있다는 게. 그래서 오늘 저의 최애 축구화는 마지스타 오퍼스 2 에이지였고요. 이걸 소개해드리고 다음에는 또 유익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